자, 여러분들 문법 그동안 어떻게 공부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문법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암기하고 개념에 해당하는 사례를 많이 암기했을 겁니다. 자, 암기가 나쁜 건 아니지만 요즘 수능 스타일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했을 때그 허점을 노려서 예외적인 상황, 그런 것들을 답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만을 절대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고 근원적인 개념은 이해 암기를 하되 그 사례들을 무작정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문장상에서 그것들이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응용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암기를 해버리면 요즘은 문법이 우리가 품사론, 의문론, 통사론 다 융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이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를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이제 수능 문제를 보겠지만 융합형에 맞춰서 그리고 예외적인 상황을 스스로 응용해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원리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문법을 가르칠 때 철저하게 그 개념이 형성된 이유들, 원리들을 설명하고 스스로 여러분이 어떤 현상이 나와도 맞출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좀 이따 보겠지만 음운 현상에서 우리가 구개음화, 유음화, 비음화 여러분 열심히 암기했겠죠. 유음화, 비음화 자체가 선택지에 나오지 않고 그것이 선택지에 들어가 있는 순간 그것은 답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수능입니다. 암기보다는 근원적인 거. 만약에 부사어라면 부사어의 기능을 알아야 되는 거지 부사어가 어떤 것인가를 암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근원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응용하라. 이게 문법 공부지. 일일이 예를 들어서 뭐 연결어미가 뭐뭐가 있다. 이거는 대등적 연결어미다. 이런 식으로 암기하는 친구들은 고득점으로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올해 문법이 쉬웠는데도 불구하고 문법 다섯 문제 중에서 두 문제가 오답률 5 안에 든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문제라는 걸 이해하는 거죠. 자, 어쨌든 쉽게 풀어가야 되는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합니다. 지금 이제 11번하고 12번 문제를 풀어볼 텐데 11번, 12번의 특징들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11번, 12번은 보기라는 이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조건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잘 보세요, 올해. 이런 조건들이 주어지면서도 가장 근원적인 것들을 알고 있느냐를 묻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1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주어진 조건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실은 이런 조건들조차 여러분들이 보지 않아도 11번, 12번은 다풀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벌써 여러분들이 이해하고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조건이 주어지면 철저히 조건을 충실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조건을 하나 천천히 볼게요. 국어의 단어들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해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근과 파생 접사가 결합해 만들어지기도 한다. 여기까지 보면은 일단 여러분이 어근과 어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는 요 기억 같은 경우는 우리 뭐라고 하죠? 이때 우리는 합성어라고 하죠. 합성어. 합성어는 어근하고 어근이다. 그러면 요번에 중요한 개념을 이해하라는 거지 암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게 어근하고 과연 여러분이 어간이라는 걸 구분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의 결합인 것 정도는 다 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근이냐, 어간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쉽게 설명한다면, 자, 여기서 미리 설명한다면, 어근의 경우에는 앞뒤에 접사가 붙고요. 어간의 경우에는 뒤에 미가 붙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이런 논리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논리. 그러니까 사례 암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근의 접사까지를 얘가 동사나 형용사면 기본형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를 어간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뒤에 오는 것들은 미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요 구조들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논리 원리라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여러분이 합성어 어근어근 결합해서 암기하면 벌써 수능에 접근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답률 3위가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문제인데. 저는 이런 걸다 기본적으로 다 이런 개념들을 더 중시하면서 이런 거 중심으로 암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막 달달달 암기하고 있지. 아오 개지고 암기하고 있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실력이 늡니까?
여러분이 오히려 문법강의가 여러분을 죽이는 거죠. 응용력을 죽이는 거죠. 잘 보세요. 자, 니은. 자, 그러면 어근과 파생 접사가 결합한 단어. 그래서 어근이죠. 파생 접사가 결합한 단어는 파생 접사가 어근 요게 앞에 결합한 것도 있고 파생 접사가 어근 뒤에 결합한 것도 있다. 그럼 이제 여기 해볼게요. 니은. 니은은 봤더니 파생 접사가 어근 앞이죠. 그러면 이걸 파생 접사라고 하는데 이건 접사잖아요. 우리 사실은 더 정확히 말하면 접사, 조사, 어미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다 설명하거든요. 이때 접사는 어근에, 어미는 어간에, 조사는 체언에. 이런 식으로 기본이. 그러면 파생 접사 앞에 왔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붙는 접사인데 앞에 머리에 왔다 해서 접두사로 가죠. 그리고 어근으로 결합된 요거 파생어죠. 자, 요거는 자, 요거는 뭡니까? 어근 대 어근 결합이니까 합성어지만 파생 접사가 붙는 순간 이걸 뭡니까? 우리는 파생어 이 정도는 알 거예요. 왜 파생어야? 여기 봤더니 파생 접사 파생시켰다는 거죠. 제가 일일이 다 여기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런 논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암기가 필요 없어져요. 여러분 무식하게 암기하는 거 이제 버리세요.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자, 파생접사가 어근 뒤에 붙는 경우다. 디근. 그럼 이거는 어근에 파생접사가 뒤에 붙는다고 돼 있죠. 그러면 한자로 뒤에 붙기 때문에 이거를 접사인데 뒤에 붙는 접사 점 꼬리 밑자 점미사가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어근이 용원에 이제는 어간이나 체언일 때는 어근이라는 덩어리가 용원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죠? 동사나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어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그러면 용원은 어간 어미로 나누기 때문에 근데 어근이 이퀄 어간하고 같을 때가 있어요. 어근 이퀄 어간이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체언일 때 그 뒤에 결합한 파생 접사는 어미나 조사와 혼동될 수 있다. 그렇죠. 야, 어근하고 이 말은 몰라도 되지만 이거예요. 문제 물어서 묻지 않은 거야. 어근이 이퀄 뭐 어간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간이나 어근, 어근 뒤에는 뭐가 와야 되고 점미사가 와야 되고 어간 뒤에는 어미가 와야 되는데 이 둘이 같으니까 이 뒤에 온 애가 이게 점미사야 아니면 이것이 어미야 라고 알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또는 자 접사는 어미나 조사와 혼동될 수 있다. 또 무슨 소리냐면 어간 뒤에는 조사도 올 수 있거든요. 주로 체언이 오지만 이건 다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헷갈릴 때가 있다. 요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건 묻지 않았어. 어려웠긴. 사실 이런 걸 물어야 되는, 이게 물어야 되는. 좀 전에 제가 말했죠. 접사, 어미, 조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거는 제가 최소한 다 한 얘기거든요. 이런 논리 구분하는 거. 그럼 어쨌든 일단은 디귿까지 넘어가시고. 자. 그러나 파생 접사는 그러나 잘 보세요. 문법이 얼마나 쉬운데요. 그래서 제 문법 강의 듣는 친구들은 문법을 제일 재밌어하죠. 왜? 논리로 어떤 거든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원리로 암기 안 해도 몇 개 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파생 접사는 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때 그러나 파생 접사가 접미사가 붙었다면 그때는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파생접사라고 해. 지금 설명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파생이라는 말은 원래 있는 단어에서 다른 단어로 바뀌었을 때 우리가 파생접사라고 해요. 만약에 쉽게 예를 든다면 뭐 이거죠. 먹다가 있는데 이 먹다가 어근이야 어간이야 이거로만 보면 어간 근데 뿌리로는 어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여기에 이가 왔단 말이에요. 먹이 아, 그럼 먹이가 오는 순간은 앞에는 먹다라는 동사였는데 먹이로 되면서 명사로 바뀌는 순간은 이때는 뭐라고 하자는 거야? 아, 요거는 접사, 점미사라고 하자 이런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 이런 건 물었어야 되는 거면 더 오답률이 높죠.
이런 이미 저는 이런 걸 다 했거든요, 연습을. 자,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비해서 그러면 나머지 어미나 조사는 이런 변화를 주지 품사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새로운 단어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어미는 이제 어미 얘기죠. 어미는 용언의 어간과 결합해 용언의 문장이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당연하죠. 뭐 어미.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문제. 그리고 오답률이 높은 거예요. 접사 어미 조사를 묻고 있단 말이죠. 굉장히 좋은 문제죠.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 등 친구들은 가볍게 풀었을 것 같은데, 자, 리을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뭐야? 어간에 뭐 뒤에 당연히 미가 결합한다는 걸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사는 주로 어디와 나오네요. 딱 맨날 했던 내용. 조사는 체언 뒤에 결합해서 체언이 문장 성분임을 나타내줄 뿐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는 않는다. 이 말은 봤을 때 뭡니까? 요것이 요 두 개 설명하면은 무조건 다 알잖아요. 어간 뒤에는 어미가 붙습니다. 그리고 미음 역시 체언 뒤에 조사가 붙습니다. 어쨌든 각각 붙어서 문장 성분을 알려주는 거. 이건 중요하진 않죠. 문장 성분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서 물은 거는 합성어 아느니 아느냐 어근어근 그 다음에 접두사로 된 파생어 접미사로 된 파생어 그 다음에 어간과 어미로 된 용언 아느냐 체언과 조사 그러니까 조사 어미 접두사 접미사 어근을 물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문제죠. 한 지문 안에 여러 가지를 다 묻고 있는 겁니다. 이거 다 이해했죠? 자 그러면 그 1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번 자 11번 보면 아기 장수가 맨손으로 산 위에 바위를 깨뜨리는 어쩌고저쩌고 1번 봅니다. 선택지 1번 보면 천진이 따라오세요. 굉장히 쉬우니까 1번 자 아기 장수가 아기 장수는 기역에 해당되므로 그러면 아기 장수 그러면 아기 장수가 기역이라면 우리가 기역은 뭐였습니까?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기역, 어근과 어근. 어근이라는 것은 그 자체에 독립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아기도 하나의 명사, 어근. 장수도 명사. 그럼 이건 합성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선택지로 가보겠습니다. 2번 맨손으로의 맨손은 니은에 해당하는 예로 파생 접사 맨이 붙은 것이다. 그럼 맨 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손은 확실히 의미가 있어요. 손은 확실히 없기 때문에 이건 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엄청 많이 연습한 건데 맨손의 맨을 접두사라고 암기하는 친구들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럴 때 맨이라는 게 이게 접두산지 혹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근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맨이라는 맨다라는 끈을 매다 이런 같은 다를 붙여봐서 의미가 성립하지 않으면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걸 접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알아야 되는 논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암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나올지 알고 이걸 암기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접두사가 됨으로써 이거는 파생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접두사가 붙은 니은 파생접사가 어근 앞에 됐죠. 그러면 니은 맞는 거죠. 쉽죠. 이렇게 알라는 거예요. 제가 암기하지 말라는 이해를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자 싸인의 어간은 디귿에 해당하는 예로 파생접사 이가 어근 싸에 결합된 것이다. 자, 이것도 아주 좋은 거죠. 우리가 많이 했던 건데 싸인 뒤에 뭐가 있냐면 바이를 볼게요. 바위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가르치는 이 논리라는 게 앞뒤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싸인 바이는 명사예요. 일단은 명사. 그러면 싸인만 볼게요. 싸인 요거를 보면 요 싸이다라는 것은 형용사란 말이에요. 뭐뭐가 싸이다. 또는 그러면 이게 동사 용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용 품사를 부를 때는 얘를 떼고 보세요. 그러면 눈이 싸인 상태인 용언 형용사면 이 문장 성분상 명사 앞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중량 이렇게 암기 안 하고 보는 원리예요. 그래서 얘를 뭐처럼 명사 앞에 올 수 있는 건 관형사예요. 문장 성분 관형어예요. 얘를 관형어처럼 만들어 위장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용어는 무조건 어간과 어미로 구분해요. 그러면 이 관형어를 만드는 어미가 꼭 있어야 돼요. 명사 앞에 용언이 오려면 관형어를 만드는 용언이 꼭 오는 이걸 갖다 우리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 이것도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무슨 뜻이냐면 자 전성 바꿔준다 성질을 뭐로 관형사처럼 바꿔주는 어미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건 무조건 여기 니은은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어미인 거야. 다시 한번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싸, 이, 니은 그리고 바이란 말이에요. 그럼 바이가 왔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죽었다 깨나도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얘 어미인 거야. 그러면 전성어미 제일 뒤에 왔기 때문에 그럼 얘는 싸타라는 어 간이냐 이런 얘기죠. 또는 어 근이냐. 얘가 만약에 어 간이라면 얘도 뭐가 돼야 돼? 어 미가 돼야 되는 거야. 얘도 어 미가. 근데 우리는 어미 앞에 오는 애를 뭐라고 그래? 선 어마로미인데 선어마로미는 이런 게 없거든요. 선어마로미는 주체 높임 시하고 시제 현재 과거 미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안 봐도 이때 이라는 것은 뭐야 어미가 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간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까지가 어간이구나. 그래서 얘가 어미가 되겠구나. 그러면 얘는 싸타가 기본인데 그럼 이는 뭐야 쌓였다라고 하는 역시 점 그럼 미사가 되는 거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죠. 피동전미사 이, 히, 리, 기. 아 그래서 요 이라는 피동전미사가 여기 들어왔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논리상 뭐가 되는 거야? 논리상 쌌다와 이, 어, 근, 플러스, 점, 미사. 아까 말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가 돼? 어, 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이 어, 미가 되는 거예요. 이 논리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라는 걸 구태여 암기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자 사인의 어간은 디귿에 해당하는 예로 파생 접사 이가 어근의 싸 뒤에 결합한 거라는 거죠. 그럼 더 어렵게 만들면 여기까지가 어 간이 된다는 거죠. 여기가 뭐가 되는 거고 어 여기까지는 점미사 여기까지는 어 여기까지는 어근 점미사 합쳐서 어 간 니은은 어 미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3번도 쉽게 맞출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걸 왜 틀립니까? 이거 오답률이 3이잖아요. 3이. 너무 많이 틀렸죠? 4번 선택지 볼게요. 자, 4번 선택지가 답이죠. 깨뜨리는에서 리을에 해당하는 예로 어미 리니는 용원의 어간 깨뜨와 결합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깨뜨 리는 그리고 모습이라는 명사가 보인단 말이에요. 똑같은 논리로 하세요. 그럼 모습이라는 명사잖아요. 그럼 앞에 깨뜨리다는 건 동사잖아요. 용언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체인호 논리상이라면 이때 는은 무조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얘를 관형어로 만들어주는 관형사형 전성 어 미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리는 뭐야? 니는 아까 시제 아니면 뭐야 미래가 아니라면 얘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어미가 될 수가 선어말이 될 수 없으면 어미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안 봐도 논리상 얘까지가 어미가 되는 거고 얘까지가 어간이 되겠네 라고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미는 는이 되는 거고 깨뜨리가 어간이에요. 그러면 이때 깨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럼 뭐야? 어? 근이 되는 거고 나머지 뜨하고 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뜨하고 리는 점 미사가 연결된 거예요. 뜨라는 건 이제 강세점미사 암기 안 해도 돼요. 리라는 건 똑같이 이리기라고 하는 사동 점 미사가 되는 거예요. 이히리기 에서
그렇다라면 아 여기에 어미는 는이고 깨뜨리까지가 어 간이고 깨가 어 근이고 끄하고 리는 전 미사고 그 답이 쉽게 4번이 되는 거예요. 어 선생님 뜨 암기해야 되나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 보면 논리상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5번도 봅니다. 모습 2는 미음에 해당하는 예로 조사 2가 체현 모습과 결합 당연하죠. 그럼 쉽죠. 모습이라는 명사에 2라는 주격 조사가 붙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했던 11번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오답률이 높았던 고전문법. 아주 단순한 문제인데, 너무 많은 학생들이 틀렸죠. 이것도 한번 단순하게 가볼게요. 자, A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요것만 딱, A만 딱 보겠습니다. 또 조건을 주어지죠. 고전문법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현대문법을 가지고 고전문법으로 접근을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A 또 다른 예로 미지칭이 인칭 대명사에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 모르겠는데요. 몰라. 그러면 그냥 저 인칭 대명사 몰라요. 미지칭 어떻게 알아요? 그럼 인칭 대명사 X에 의문문을 만드는 보조사 고나 구가 결합한 형태가 굳어진 새로운 인칭 대명사가 된 경우를 둘 수 있다라고 돼 있어. 그럼 여기까지 논리를 보세요. 아, 이 말은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에 플러스 의문문을 만드는 보조사가 고하고 구가 붙었네. 그래서 인칭 대명사가 됐네. 이런 뜻이에요. 이난 어떤 사람고 이는 어떤 사람인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세 국어에서 보조사 고나 구는 문장에 어떤 무사함 어느 등과 같은 의문사가 있을 때 체온 또는 의문사 그 자체에 결합해서 의문문을 만든다. 의문사나 체언에 여기는 어떤 사람 고 사람이라는 체언에 고가 붙은 경우에죠. 자, 요 사례가 사람이라고 하는 체언에 보조사 고가 붙어서 사람 고라는 의문 대명사가 됐다는 거죠. 자, 의문사가 된 거죠. 이와 같은 방식의 의문문 구성은 근대국어를 거쳐 현대국어 일부 방안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중심은 A가 되는 거죠. 그러면 12번 볼게요. 12번. 자,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자리를 탐구한 결과 적절하지 않은 거죠. 현대국어 인칭대명사 누구라는 게 있는데 현대대명사에서 인칭대명사 누구가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이제 중세국어, 과거에는 15세기 국어에서는 누를 니라 더녀, 뜻풀이 현대국어를 보면 되는 거예요. 누를 니라 더녀라고 해석했더니 누구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누를, 이게 누구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누 됐죠? 그 다음 내 스승이 이 누고, 그러면 누구죠? 누구? 그럼 이때 누고, 누에다가 고가 붙은 거죠. 나만 누구? 남은 누구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누에다가 구가 붙은 경우에죠. 그러면 가를 보세요. 그러면 아까 그대로 따라간다면 이 가를 보면 아하 여기에서 누를 하면서 누라는 애에다가 그냥 조사가 결합된 경우고 밑에 거는 누고 라고 돼 있잖아. 그럼 누구인가에서 누 뒤에 고라는 보조사가 붙은 것이고 또 누구라고 한다면 역시 누에다가 구라는 보조사가 붙은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논리상 가로 간다면 아까 다시 우리 A를 본다면 A가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우리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의 보조사 고하고 구가 붙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논리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온다면 고하고 구가 붙은 얘네들은 얘네가 뭐가 되고 논리상 인칭, 미진칭, 인칭 대명사가 되고 보아가 구는 보조사가 되는 거잖아요. 됐죠? 그럼 이제 이게 쉬운데 이게 오답률 3이란 말이죠. 여기도 보면 근대 국어에서는 누고고 그럼 누구인가에서 자 고를 떼면 이번에는 누고가 인칭 대명사가 되는 거죠. 나머지 얘가 보조사가 되는 거죠. 누구고 그러면 누구고에서 이번엔 누구가 인칭 대명사고 고가 뭐가 되는 거예요? 고가 바로 보조사가 되는 거죠. 자 현대국어로 와서는 누구를 찾으세요? 누구에게 말했어요? 이거는 현대국어는 아예 누구하고 누구예요. 왜? 밑에 설명을 해줄 거예요. 여기는 보조사가 이제 생략된 거예요. 한번 뒤에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탐구 결과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에 음음을 만드는 보조사 고구와 결합했던 형태인 누고와 누구는 얘네들은 고와 구가 보조사가 결합한 형태라는 거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되었는데 오늘날에는 누구만 남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누구만 이제 완전히 굳어서 변형돼서 남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한번 볼게요. 1번이 답이죠. 가에서 가. 요 가잖아. 가에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의 형태는 그럼 미지칭이라는 말은 여기 속하는 거예요. 여기. 미지칭에 속하는 인칭 대명사는 누하고 누고 누구다? 아니죠. 고 구 빼야죠. 누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보조사 보조사니까 빼고 빼면 누만 남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미진칭, 인칭, 대명사 요 논리구조 얼마나 쉬워. 이건 문법이 아니잖아요. 이거와 이거의 결합이야? 그러면 여기에 봤더니 누, 고, 누, 구 그럼 보도사 얘네들 빼? 그럼 남아있는 미진칭, 인칭, 대명사는 눈에? 아주 쉽죠. 이게 오답률 3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죠. 2번 보세요. 나에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의 형태는 누구, 누구이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보세요. 누구하고 누구. 나에서는 나니까 누구, 누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 누구 되고요. 자, 그러면 3번. 다에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의 형태는 누구로 완전히 바뀐 거고요. 현대문법에서는 가에서 나로의 변화를 보니 누고 누구는 체언과 보조사가 결합한 형태였다가 왜 이때 이게 뭡니까? 체언이라는 말은 인칭 대명사 체언에는 대명사 명사 수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체 언이라고 하는 거지. 얘 플러스 보조사였으니까. 그러니까 체언 플러스 보조사가 결합한 형태였다가 새로운 단어가 된 거네요. 그렇죠? 여기서는 완전히 누고고 누구구 이렇게 되었으니까 단어가 바뀐 거죠. 5번 나에서 다로 변화를 보니 현대국어에서는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로 누고는 쓰이지 않고 누구만 남았다? 얘만 남았다고 설명이 돼 있었잖아. 그러면 너 얼마나 쉬워? 답은 쉽게 1번이죠. 근데 이거를 많은 학생들이 틀렸습니다. 오답률 3입니다. 이 쉬운 문제를. 됐죠? 논리적으로 어떻게 푸는지 이해하겠죠? 핵심은 이거와 이거의 결합? 그럼 이것만 남으면 돼? 이렇게 가면 되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13번 부사어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저희가 열심히 했죠. 부사어. 그러면 암기를 하지 말고 개념이라는 것은 부사에 뭐가 있다? 암기하면 안 되죠. 우리가 어떤 단어가 나와도 이게 왜 품사가 부사인지를 앞뒤 문장, 앞뒤 단어에서 논리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요즘 수능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채노가 가르칠 때 부사어 나오면 이렇게 가르치죠. 자 우리 부사어가 있다면 일단은 부사어가 되려면 뒤에 용언, 동사나 형용사 바로 앞에 오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뒤에 어디쯤에 오는 그 동사나 형용사를 꾸미고 있으면 문장 성분상 얘는 부사 어다 가르치고, 그 다음에 부사 어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건 어떤 품사로 구성이 되는가, 이걸 묻는 게 시험이라고 눈이 강조했거든요. 부사는 어차피 알아. 근데 부사 어가 이제 쉽게 말하면 부사라는 품사로 된 부사 어냐, 뭐 체험 플러스 부사격 조사가 이런 거 아는 게 안 해도 돼요. 그때그때 나오는 사례를 여러분이 분석하면 되니까. 조사가 결합된 부사어가 되는 거냐, 또는 부사절이라는 부사절로 부사어 기능을 하는 거냐 등등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장 이게 대표적인 건데, 이런 식으로 암기를 안 해도, 이것과 안 해도 주어진 사례를 보면 얘가 이 덩어리가 부사어 기능을 하네. 왜? 뒤에 용언을 꾸미니까. 이렇게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논리를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부사어. 나머지도 수능이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제 관용어를 그렇게 보는 방법을 이야기하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다 우리가 했던 거예요. 제 수업에서는 이렇게 나온다고 연습을 했던 거예요. 그럼 보면 하늘이 눈이 부시게 푸른 날이다 해서 절. 우리 절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절이란 주어와 서술의 관계를 최소 한 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절이라고 해요. 절인 눈이 부시게가 부사어로 쓰였군. 그러면 이게 일단 절이어야 돼. 그러면 눈이 주어 부시다가 서술어거든요. 그럼 이건 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부사어가 되려면 이 절이라는 얘가 뒤에 반드시 뭐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눈이 부시게, 눈이 주어 부시다. 근데 얘가 눈이 부시게 푸르다라는 형용사를 꾸미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확실히 부사어가 되는 거죠. 이거는 부사절로 된 부사어인 거예요. 좋은 거죠. 문장 성분과 절을 물어본 거죠. 됐죠? 이것도 보세요. 한방눈이 하늘에서 펑펑 내리고 있다 해서 부사격, 이번에는 조사.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결합할 수 있고 다른 데도 결합하지만 붙어서 그 덩어리가, 그 단어가 이제 용언을 꾸며야 되는 거죠. 부사격 조사가 결합한 하늘에서와 부사 펑펑이 부사어로 쓰였군. 그럼 보세요. 하늘에서 보세요. 하늘에서가 하늘이 명사잖아요. 그러면 에서가 무조건 조사입니다. 조사인데 이때 조사의 이름을 에서가 부사격 조사라고 암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암기예요. 암기하지 말라가. 이때 무조건 기본이 뭐 한다? 아, 체언 뒤에 붙는 게, 이거 보세요. 이게 암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체언 뒤에 조사가 붙는데 특히 격조사, 보조사, 우리가 접속조사가 있지만 이럴 때 격조사의 이름을 나는 알 수 있다. 앞뒤를 보면 된다요. 그럼 이 덩어리가 동사나 형용사라는 용언을 꾸미면, 우리 용언을 꾸미는 걸 부사라고 해요. 그럴 때 아, 얘는 이 체언을 부사로 만들어졌다. 문장 성분 부사어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조사가 부사격조사가 된다. 이렇게 알아야지 에서가 부사격조사 암기하면 안 되죠. 왜? 에서가 주격조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예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방눈이 하늘에서 뭐 내린다요. 하늘에서 내린다라는 동사를 꾸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부사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체언과 조사로 결합된 부사어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펑펑 과연 품사가 뭘까? 궁금하단 말이에요. 암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펑펑 또 역시 내리다라고 하는 동사를 꾸미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펑펑이라고 하는 의태 부사, 의성어, 의태어 할 때 그런 것들이 부사어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왜 의성어, 의태어가 부사어야? 왜 암기해? 암기할 필요 없다는 거지. 뒤에 얘가 펑펑이 앞뒤 단을 봤더니 동사를 꾸미니까 그럼 얘는 부사겠네? 라고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부사로 된 부사어인 거죠. 여러분 또 이거 구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아까 말한 거죠. 어떤 품사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예요. 이거는 체언하고 조사가 결합돼서 부사어.
얘는 부사라는 품사가 부사어. 우리가 이제 그래서 구분하는 게 이걸 엄청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품사랑 문장 성분은 다르거든요. 문장 성분과 품사는 다르죠. 품사라는 건 우리가 품사론, 형태론, 이건 통사론이거든요. 그건 나중에 더 자세히 저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이렇게 된 거고. 3번 봅니다. 그는 너무 헌차를 한데 샀다. 좋죠. 문제. 그럼 부사어 너무가 서술어 샀다를 수식하는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봤을 때 그는 너무 헌차를 한데 샀다 해서 부사어 너무. 그러면 요 너무가 부사어 너무가 서술어 샀다? 너무 샀다.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너무라는 거는 뭐를 꾸미냐 이런 얘기죠. 샀다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헌. 지금 너무 오래됐다 이런 걸 꾸미는 거죠. 그러면 너무는 헌을 꾸미는 거지 샀다를 꾸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틀린 3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꾸민 그 상태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무는 헌이라는 걸 꾸미는 결국 뭐다? 부사이면서 부사어다. 그래서 샀다는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 나머지도 볼게요. 자, 영희는 엄마와 닮았다. 이거 많이 나오죠. 많이 연습했어요. 그러니까 암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암기하면 안 되는지 보세요. 자, 니은 영희는 취미로 책을 읽는다. 영희는 책을 읽는다 해서 기억. 자, 기억의 엄마와 니은의 취미로는 둘 다 부사어인데 왜 둘 다 부사어야? 닮다라는 형용사를 꾸미니까 취미로 읽는다라는 동사를 꾸미니까 부사어. 머릿속에 부사어는 계속 동사나 형용사를 꾸미는 거잖아요. 기억의 엄마와는 니은의 취미로와 달리 필수 성분이다. 필수 성분이라는 말은 얘를 빼면 이 문장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것. 꼭 있어야 된다는 것. 영희는 닮았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닮는다라는 용어는 누구와 닮았나라는 그 대상이 필요해요. 부사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희는 엄마와 닮았다가 되는 거예요. 이건 부사어. 그러면 좀 더 어렵게 낸다면 이때 엄마와의 와는 뭘까요? 와는. 와는 바로 역시 부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사 격조사지 여러분들이 와, 과를 대등 접속 조사로 암기했으면 바로 틀리는 거란 말이죠. 암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얘 조사란 아, 체형과 붙으면 조사 일단 맞네. 근데 얘 기능이 담다라는 용언을 꾸미네. 그러면 얘는 부사어네. 그러면 얘 조사를 우리는 부사 격조사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이거 보세요. 똑같은데 엄마와 나는 잠을 잤다. 자, 매일 저희가 이런 연습을 하거든요. 그럴 때 요 똑같은 와인데 이건 뭘까요? 엄마 명사 뒤에 붙었네. 그러면 조사네. 그렇죠? 그러면 이때 엄마와 나라고 하는 둘을 엄마도 명사 나도 명사 연속서 연결해주는 이 친구는 접속 조사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게 다른 거예요.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그러면 취미론을 볼게요. 그러면 얘는 필수가 아니라는 거죠. 영희는 책을 읽는다가 되는 거죠. 이게 꼭 필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4번도 맞는 얘기 되는 거죠. 5번도 보세요. 문제 좋습니다. 5번도. 자, 모든 것이 제로 되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가 되었다. 그럼 차이점이 제로와 제가예요. 중요한 건 되다야. 그럼 우리는 자, 기억의 제로는 부사어이고 니은의 제가는 보어로서 얘는 부사어가 아닌 거죠. 문장 성분은 서로 다르지만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하는 성분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면 되다라는 거 우리는 이거 기본적으로 요거는 이제 이런 것들은 보어라는 성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어란 뒤에 되다나 아니다가 왔을 때
앞에 오는 문장 성분은 보호다. 근데 문장 성분 보호를 만드는데 체언 플러스 이가밖에 없다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잘낸 문제예요. 그래서 이나 가 뒤에 되다 아니다가 오더라도 이가가 붙어야지만 보호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붙으면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가가 붙으니까 니은은 보어가 됐지만 이가가 아닌 로가 붙으니까 얘가 부사 격조사가 붙어서 얘는 부사 어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대다라는 것도 동사기 때문에 동사를 꾸미는 거지만 동사를 꾸미는 얘는 부사 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로 되었다. 그러면 대다라는 동사 그러면 앞에 오는 애는 얘를 꾸민다면 부사 어 그렇다면 얘는 부사 격조사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굉장히 문제 좋고요. 우리가 암기해서는 안 된다는 걸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큰 틀에서 이해하라는 거예요. 문법 암기시키면 절대 강의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 망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14번 문제 볼게요. 14번. 자, 역시 이것도 암기하면 안 됩니다. 잘 보세요. 의문론이에요. 의문론. 의문 변동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의문 변동이라는 기본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이제 가르칠 때 의문 변동의 개념을 먼저 설명합니다. 그 원리를. 의문 변동의 뜻이 뭘까요? 의문이라는 건 자음이나 모음이 어떤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누구에게 영향을 받아서 얘가 영향을 이런 구조예요. 뭐 X라는 자음이나 모음 Y라는 자음이나 모음이 있는데 얘가 영향을 주든 얘가 서로 영향을 주든 누군가가 바뀌었어. 얘가 Z로 바뀌었다면 얘가 Z로 바뀐 이유는 얘 때문이야. 이런 서로 관계를 이해하는 게 의문 변동이에요. 그럼 의문 변동의 이름 얘가 봤더니 유무로 바뀌었어. 그래서 우리 유마라고 하는데 이런 걸 안 묻는다는 거죠. 얘가 봤더니 니은에서 니을로 바뀌었네. 근데 앞에 오는 애가 미음 때문이네. 그럼 앞음절의 종성 미음 때문에 뒷음절의 초성 니은이 니을로 변화했다. 그래서 앞에서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건 순행동화다. 자음끼리니까 자음끼리 같아진다. 자음이 서로 같아지는 현상 자음동화다. 근데 봤더니 바뀐 애가 미음하고 리을로 완전히 같지는 않다. 그럼 불완전한 동화다. 이런 식으로 논리 개념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국어 선생님들이 국어를 전공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그냥 암기만 시키니까 여러분이 자꾸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문법 절대 암기 아닙니다. 이런 논리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그럼 이 기본 개념을 가지고 한번 선택지를 보세요. 유마, 비마 아무것도 나온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문 변동하면 가장 기본이 제 강의를 보면 의문 변동의 가장 기본이 1. 음절의 끝소리. 음절에서 제일 끝에 오는 끝소리 얘가 7가지 중에 발음이 하나가 나지 않는다면 무조건 그 발음으로 고쳐라가 음절의 끝소리의 변동 규칙이고 이렇게 바꿔놓은 다음에 7개 중에 하나로 바꿔놓은 다음에 7개가 아니면 그런 다음에 앞음절 X와 뒷음절 Y의 관계를 따지는 건데 이게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얘가 바뀌었다? 얘가 바뀌었다? 그럼 교체됐다. 이 둘 사이에 서로 영향을 줘야 되는데 그 영향 줄 단어들이 없어. 그럴 때 의문을 첨 가하자. 그런 다음에 봤더니 이 중에 하나가 탈락됐다. 얘네들이 너무 좋아해서 사랑해서 Z라고 새로운 거로 축약됐다. 이 네 가지만 이해하면 되는 이게 의문 변동의 전부예요. 유마, 비유마, 구겨마 이런 거 암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X, Y 얘가 자음으로 왔든 모음으로 왔든 자음끼리 왔든 모음으로 왔든 이런 관계를 그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사례를 놓고
암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하나하나 볼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흥닐. 그럼 이게 흥닐로 바뀌었대잖아요. 그러면 흥닐로 바뀌었다면 논리를 이거 안 보고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니을 기억이라는 얘가 잘 보세요. 니을 기억이라는 얘가 일곱 개. 기억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디귿 기, 자 일곱 개. 이 중에 일곱 개 중에 하나가 아니면 무조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봤더니 흘릴이 아니기 때문에 아, 이 중에서는 니을이 탈락했구나. 그럼 이거는 1단계가 흑 이거만 남았네. 그럼 이거는 탈락한 거야. 어디에서? 음절이 끝소리에서. 그러면 얘가 이제 X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1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체인호 논리상 얘가 Y예요. Y인데 이응은 쳐서오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역량은 줄였더니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봤더니 뭐가 니은이 들어간 게. 그럼 이게 니은이 첨 가가 된 거예요. 첨가 시켜놓은 다음에 얘가 Y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아주 쉽습니다. 그럼 이제 바뀐 게 흑하고 닐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X, 얘가 Y가 된 거예요. 그 실제 바뀐 걸 봤더니 뭐로 바뀌었어요? 얘가 역량을 줘서 얘는 이제 다시 교체가 된 거죠. 흥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얘는 얘로 교체가 된 거죠. 그럼 여기는 세 가지 의문현상이 있는 거죠. 첫 번째 리을이 탈락된 것이고 그런 다음에 기억이 이응으로 교체된 것이고 얘가 니은이 없는 자리에 들어왔네. 처음 가가 된 것이죠. 됐죠? 이해했죠? 나머지도 한번 해볼게요. 달른도 한번 해볼게요. 달른. 아주 재밌잖아요. 이거. 달른이 이렇게 달른으로 바뀌었대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얘가 일곱 개 중에 하나가 아니네요. 그럼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1번 봤더니 얘를 탈락시켜야 되겠죠. 1번 탈락. 됐죠? 그럼 이제 우리 체인호 논리상 뭐하고 뭐 남은 거예요? 리을이 X가 남은 거고 니은이 Y가 된 거예요. 근데 바뀐 애를 봤더니 뭐가 됐어요? 얘가 얘로 교체가 됐네요. 그럼 여기는 두 가지 현상이죠. 탈락과 교체가 된 거죠. 그러면 정확히 말한다면 이건 뭘까요? 첫 번째 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고 암기하면 안 돼요. 끝소리 그냥 난 거야. 끝소리에서 탈락이 된 거예요. 여기는 니을 때문에 니은이 리을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게 말이 류마예요. 근데 류마를 왜 암기하고 있어요? 이거 묻지도 않는데. 바뀐 애 이름을 얘기하는 건데 필요 없어요. 그냥 리을 때문에 초성의 니은이 리을로 교체됐다는 거죠. 두 번 현상이 일어난 거죠. 간단하죠? 그다음 세 번째 발야구 볼게요. 발야구 재밌죠? 재밌어야 될 문법은 아주 논리가 쉽거든요. 발야구가 발 야구가 됐어요. 그럼 잘 보세요. 이런 게 좋아요. 이건 뭐냐면 자 이걸 봤더니 이거는 일곱 개 중에 하나가 그대로 있네요. 그럼 여기 변화 없어요. 근데 여기를 봐야 돼. 그럼 얘를 X라고 하고 얘를 Y로 하려고 했더니 이응이야.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 변화를 주려면 뭐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니은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니은이 처음 가가 된 거예요. 그제서야 얘가 이제 Y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뀐 애를 봤더니 뭐야? 얘 때문에 니은이 또 뭘로? 리을로 교체가 된 거예요. 유마. 그러면 여기는 첨가랑 교체가 됐다는 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바로 리을 첨가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다 했어요. 1번 기억부터 디귿은 각각 2회 이상의 음운 변동이죠. 첫 번째 거는 뭐야? 3번 있었죠? 탈락, 교체, 첨가. 두 번째 거는 탈락, 교체. 세 번째 것도 첨가, 교체. 두 개 이상이죠. 자, 여기서 2번으로 가볼게요. 2번 이제 끝났습니다. 기억에서 디귿은 공통적으로 일어난 음운 변동은 첨가이다. 공통? 여긴 첨가 있네요. 여기 첨가 없네요. 여기 첨가 있고 그럼 공통이 아니네요. 니은에는 없었습니다. 3번 음운 변동의 결과 음운의 개수의 변화가 없는 것은 기억이다.
개수의 변화가 없는 거 하나 탈락되고 하나가 들어왔기 때문에 변화가 없죠. 여긴 봅시다. 이건 하나가 탈락됐어요. 그럼 탈락이니까 하나가 줄은 거죠. 의문이. 여기는 오히려 처음 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늘어난 거죠. 여기는. 자, 4번 볼게요. 니은과 디귿에서 일어난 의문 변동의 횟수는 같다. 니은과 디귿에서는 두 번이죠. 탈락 교체, 첨가 교체 두 번. 횟수 같은 거죠. 마지막 5번. 디귿에 첨가된 의문은 기역에서 첨가된 의문과 같다. 디귿에 첨가된 건 니은이죠. 기역에 첨가된 거 니은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려운 문법을 아주 쉽고 재밌게 암기 없이 논리적으로 봐야 된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문법 암기하지 마세요. 근원적인 개념만 이해하고 나머지는 문장과 상황에 따라서 응용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